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은 해석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보다는 22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까 구할 때 믿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과 길에서 나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된 줄로 생각하라. 그러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없어져도 기도가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고 먹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시니까요. 영적으로는 동거하시지만 육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대체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군데 모두 무엇이든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라고 나옵니다. 모두 놀라운 말씀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집에 자식들을 남겨놓고
며칠 여정을 떠나는 부모님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자녀들도 학교에 가야 하고 학원에도 가야 하니까 부득불 자녀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인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놓기도 하고 용돈을 충분히 주기도 할 것입니다. 형은 동생 잘 돌봐주라고 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하겠죠. 예수님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오늘날 교회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들어줄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상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당부치고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헤아려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악한 세력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곧 너희 앞에 엄청난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지 않고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안 지키면 마치 고기를 반으로 쪼개듯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굳은 맹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을 살면서 손해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손해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은 피해야죠.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통이 터지는 손해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생 동안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잠깐 방심하는 틈을 타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되돌아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런 손해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 일생 동안 자신의 생을 멍들게 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한 손해입니다. 이런 손해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해 가운데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도 기도의 게을러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받아야 할 것 받지 못하고 세월을 그대로 흘려보내버린 시간은 정말 억울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기도를 해서 5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 사람이 받았다면 우리라고 해서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500가지 아니 50가지도 못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은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조건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단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입니다. 믿으세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전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삽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저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나요? 설마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배 예식만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딱딱한 장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이 조건도 합당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구하라고 합니까? 믿고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조건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 네 번째는 믿으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과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말 구유를 찾아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나는 그런 말 절대로 못 믿겠다 라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것 가지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와 관계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도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까지도 모두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연한 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는 말 속에는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꿈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왜 근심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불안해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은 채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마 100%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가정은 없으니까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절대로 만족한 관계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부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왜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끙끙 앓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100% 만족하십니까?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남들을 리드해야 하고 앞서가야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족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합니까? 기도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나라가 잘못되면 그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은 다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받았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도만 하니까 다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대신 다 해주니까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위험 수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와 펜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주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제목이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빈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만큼 기도의 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합시다.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구합시다. 구해서 얻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늘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활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런 기도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